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이제 31쪽에 3장, 그러니까 입주규제 최소구역과 거기에 대한 계획, 그러니까 지구단위계 구역과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먼저 큰 틀을 보고 가시죠. 앞에서 보셨던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등은 땅의 이름을 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 용도구역은 그러니까 토지의 그러니까 지정변경까지만 하는 거죠. 지정변경을 하면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행위제한 내용이 다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용도지역 행위제한, 또 용도지구 행위제한, 그러니까 용도구역 행위제한 내용이 정해져 있고, 그래서 또 그 각각마다 다, 그러니까 내용들이 각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용도지역도 그 21가지 각각마다 건축용도제한, 건폐율용적률제한, 용도지구 조례나 공자집 고개, 용도구역, 그러니까 주로 이제 법으로 정하는 거죠. 그런 이제 규제 내용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는 지정변경만 하는 거죠. 네, 그런데 그런데 지금 이제 3장에 있는 두 가지는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취지는 이런 겁니다. 어디에 단지를 지정하고 그 단지에 대한 도면까지를 관청에서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다음과 같이 지어라 하는 그 도면까지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아주 그러니까 구체적인 것까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단지가 10개면 그 각각마다 도면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A단지면 A도면, B단지면 B도면을 내는 겁니다. 도면까지를 내서 그러니까 개인들이 요 용도지역까지는 개인들이 이 제한만 어기지 않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 울퉁불퉁, 그러니까 삐죽빼죽, 울긋불긋 여러 가지 모양들이 들어서게 되지만 여기는 도면까지를 관청해서 내니까 그 단지 전체가 관청이 생각하는 어떤 하나의 모양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아주 세부적인 규제까지 들어오게 되는 거죠. 단지를 지정하고 도면을 낸다라고 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단지로 해서요. 그러니까 입지 규제 최소 구역, 어느 땅에 건물을 세우는 것에 대한 그런 규제를 하는데 그 규제를 가장 작게 하겠다는 그런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을 지정하고 거기에 대한 도면, 입지 규제 최소 구역에 대한 그러니까 계획, 도면을 내는 겁니다. 또 다른 거 하나는 단지를 지정하고 도면을 내는데요. 이제 국어로 보면 다음과 같은 흐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지를 지정하고 도면을 냅니다. 도면, 단지에 대한 도면을 낸다고요. 그러니까 단지에 대한 계획을 내는 거죠. 근데 단지 계획, 그러면 될 것을 요것을 말을 바꿔서 지단 계획, 뭐 그러면 어디 뭐 김밥 싸워 놀러가 그렇게 되니까 그거를 지구 단위라고 부르는 거고요. 지구 단위 계획을 내는 겁니다. 단지를 지정하고 도면을 내고 단지는 도면이 나와야 그 모양대로 만들어지겠죠. 도면이 나와야 될 땅바닥, 도면이 나와야 될 땅바닥, 그러니까 지구 단위 계획이 나와야 될 땅바닥, 그러니까 지구 단위 계획, 그 도면이 나와야 될 땅바닥,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한다고 하는 거죠. 다 구역을 단지를 지정하고 도면을 냅니다. 그런데 이름이 여기는 입지규제 최소구역과 거기에 대한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이 되고 여기는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지정하고 거기에 대한 도면 지구단위계획을 낸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용도지역 등과 규제의 그러니까 틀 자체가 다른 겁니다. 근데 양자의 차이는 있죠. 물론 이 제도를 따로 만들지 않고 여기에서 그러니까 특화된 거니까 그러니까 이것으로 처리해도 되겠습니다만 아무튼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용산 개발, 그러니까 좌초된 것, 그 정도를 한번 다시 해보자. 또 아니면 용산 개발보다 더 큰 개발을 해보자. 일주일의 최대 개발, 명동 남대문 싹 털고 200층 세동 짓자. 이제 그런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 배경을 놓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가도록 하시죠. 문제요. 그러니까 31쪽에 3장 1번입니다. 이쪽 내용을 이제 전제로 하면서 가도록 하시죠. 그러니까 1번 문제요. 그러니까 국토계획법 입지규제 최소구역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1번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도시군 기본계획으로 지정한다. X 틀렸죠. 그러니까 도시군관리계획의 용용용 입지기계정이고요. 입 그러니까 도시군관리계획상입니다. 동그라미 2번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특 시장우수가 지정한다. X 틀렸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명동 남대문 싹 털고 200층 세동 국토부 장관이 지정합니다. 3번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도시적 외지역으로 도시경제 기반형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에 대해서 지정할 수 있다. 도시적 외지역 X 틀렸죠. 명동 남대문이니까 도시지역에서
특별한 곳에다가 지정을 하는 겁니다. 동그라미 4번 입지 규제 최소 구역에 대해서는 문화예술진흥법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 설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맞는데요. 그러니까 문화예술진흥법의 제9조 내용까지를 우리가 다 그 다른 법까지를 다 알 수는 없지만 이 제도의 취지는 미술작품을 설치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쪽 법에 따르면 각 건물마다 미술작품을 설치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가끔 보시면 어디가 보면은 건물 앞에 돌덩이 두 개 쌓아놨죠. 모래. 또 어느 건물 가보면 그러니까 쇠판때기 한 세 개 뭐 용접해놨죠. 저게 모래. 그냥 그게 미술작품이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 단지 전체에 멋진 조형물 하나를 만들어서 하나의 관광 면옥소가 될 정도로 그렇게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개별 건축물마다 조그만 거 붙이는 게 아니라 단지 전체에 큰 미술작품을 설치하자. 그런 뜻입니다. 4번 맞고요. 5번 도시개발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X 틀렸고요. 도시개발구역 수준 문제가 아니라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국토계획법에서만 그것도 국토부 장관이 끌고 가겠다는 겁니다. 다른 법에서 어찌구저찌고 뭐 결정했는데 그게 감히 그러니까 뭐 여기서 뭐 했으니까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된다. 그런 거 없다고요. 국토계획법에 의하지 않고는 의지할 수 없다. 그러니까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본다. 그런 걸 적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저런 게 없고요. 나머지는 설명으로 되겠습니다만 동그라미 5번에 대한 해설을 보시면 지금 아무튼 1번 문제 맞는 것은 4번이었죠. 다음 쪽에 그 동그라미 5번에 대한 해설을 보시면 해설에 동그라미 5-1번 다른 법에서 도시군관리계 결정을 의지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 법 국토계획법에 따르지 않고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과 입지규제 최소구역 결정을 계획을 결정할 수 없다. 입지규제 최소구역과 거기에 대한 계획은 국토계획법으로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2번 문제요. 그러니까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입지규제 최소구역 행위제한은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으로 정한다. 단지를 정하고 거기에 대한 도면을 낸다. 도면에 따라서 건축해야 된다. 맞죠? 동그라미 2번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이란 입지규제 최소구역에서의 말이 좀 꼬입니다만 열 글자에서 긴 것뿐이고 호가 한 혀로 한 단어로 나오시면 되는 거죠. 동그라미 번 바꾸면 도면이란 그 단지에서의 토지의 이용, 그러니까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 등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관리, 단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말한다. 맞죠? 도면은 단지에 대한 도면이다. 맞습니다. 동그라미 3번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에는 도면에는 건축물의 용도, 종류, 규모,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 주요 기반시설 확보에 관한 사항, 그러니까 용도지역, 용도지구, 도시군계획시설, 지구단위계, 결정의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맞습니다. 먼저 기건은 빠지지 않죠. 단지를 정하고 도면을 낸다. 기건은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개발하는 쪽들이 대부분이니까 기반시설 어떻게 갖춘다. 당연히 있어야 되죠. 그다음에 이 도면대로 건축해야 되니까 어떻게 건축하라. 당연히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용도지역 변경, 용도지구 변경, 지정이나 변경, 시설 결정,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한 건으로 같이 처리하겠다는 겁니다. 동그라미 4번, 그러니까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입지규제 최소구역에서의 개발사업 또는 개발행위에 대해서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에 따른 기반시설 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부지, 설치비용 전부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여기에서 단지가 지정되고 계획에 따라서 뭔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개발 사업을 하거나 개발 행위를 하거나 하는 게 있는데 아무튼 개발하니까 기반시설 모자라면 안 되죠. 그거 하는 사람들에게 그 비용의 전부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5번 그러니까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을 위해서 협의하는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 회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해야 된다. 30일 틀렸죠. 여기에서는 10일입니다. 10일이요. 그러니까 얘도 원래는 도시군관리계획 족보죠. 도시군관리계획에서 협의는 기본은 30일이죠. 그런데 이 입지규제 최소구역과 계획 이것만은 10일 내 의견을 내라고요. 그러니까 문서를 보내고 답변서 보내는데 10일 지나면 안 받아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국토부 장관 자기 그림대로 그러니까 밀고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죠. 여기에서는 10일입니다. 그래서 틀린 것이 5번이었고요.
네, 3번 문제요. 그러니까 국토계획법,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 지역 안의 일부에 대해서 토지용을 합리화하고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해당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지정하는 구역은 무엇인가? 그게 지구단위계획구역이죠. 답 4번 지구단위계획구역입니다. 자, 칠판을 잠깐 보시죠. 단지를 지정하고 도면을 낸다. 단지를 지정하고 도면을 낸다. 라고 하는 건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쪽은 이제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이제 제도가 시작되었고 제도만 만들어졌고 아직까지 지정되지 않아서 몇 건이 없습니다만 이 단지를 지정하고 도면을 내는 이 지구단위계획 제도는 뭐 엄청 오래되었고 또 양도 엄청 많습니다. 서울에만 360개가 있고 360개가 있으면 도면이 360개가 있는 거죠. 각 단지에 각각의 도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줄여서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단지를 지정하고 도면을 낸다는 거죠. 단지를 지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지를 지정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도면을 내는 거였죠. 그러면 그러니까 단지를 지정했으면 도면이 나와야 됩니다. 몇 년 안에 나와야 되고요. 3년 안에 나와야 되죠. 또한 도면을 냈어요. 관청에서 도면을 냈는데 개인이 자기 마음대로 지으면 안 되죠. 도면에 정해진 대로만 건축하고 도면에 정해진 대로만 용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요. 관청에서 큰 단지 전체에 대해서 한 방에 도면을 내니까 조그맣게 개인들이 요만큼 짓는 거에 비해서 관청에서 이 전체에 대한 도면을 내는 거니까 더 크게 지어도 문제없이 다 체계적으로 다 소화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면에서 여러 가지 내용을 갖고 건축에 관한 규정들을 완화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 제한, 뭐 지을 수 있다 없다도 풀어주고요. 그러니까 건폐율 1.5배, 그러니까 용적률 2배까지 풀어주기도 합니다. 이런 완화 규정들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그 문제에 써져 있습니다만 단지는 단지잖아요. 그러니까 도시군계획 수립대상 지역, 도시군이 뭐예요? 특광시군이죠. 특광시군의 일부에 지정하는 겁니다. 설마 서울특별시 전체를, 어느 군 전체를 하나의 단지로 지정할 수는 없죠. 저 문제의 첫째 줄, 특광시군의 일부에 대해서 토기, 미, 양채, 뭐 그냥 그건 다 좀 이쁘게 하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3번 문제 답은 4번이 되고요. 다음 이제 5번 문제 보시죠. 5번 문제 보시면 그러니까 국토계획법상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단지를 지정하고 도면을 내서 이런 건축 용도 변경 도면대로 하라 완화하라 라고 하는 게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도면에는 뭐가 빠질 수 없냐면 기건은 빠질 수 없죠. 기건은 반드시 포함해야 되고 다른 내용이 더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개발되니까 두고 빼기 개발되니까 기반시설 모자라면 안 되죠. 기반시설에 대한 사항. 그다음에 도면대로 개인들이 건축 용도 변경하니까 어떻게 건축하라는 내용이 빠질 수가 없겠죠.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대한 사항들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나머지 사항들은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요. 따라서 4번 문제 아닌 것은 동그라미 1번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기 들어가야죠. 동그라미 2번 건축물의 용도 제한, 동그라미 3번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동그라미 4번 건축물 높이에 대한 사항들까지는 반드시 들어야 되고 교통처리 계획은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답은 5번이 됩니다. 5번 문제요. 여러 가지를 완화해 준다고요. 그러니까 괄호 안에 알맞은 것은 도시지역에서 한옥마을 보존을 목적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으로 주차장법 규정에 의한 주차장 설치 기준을 몇 퍼센트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뭐 이제 용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주택이면은 공동주택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한 세대면 주차면 한 면은 확보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상업 용도면은 이제 그 전체 면적에 따라서 몇 대씩 몇 면의 주차면을 확보해야 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제의 첫째 줄에 한옥 마을의 보존이죠. 한옥을 새로 뭐 현대적인 한옥을 멋지게 뭐 여러 채를 지어보겠다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한옥 마을의 보존입니다. 그러면 한옥이 어떻게 생겼어요? 뭐 우리가 그냥 그 뭐 영화나 사극에서 많이 보셨던 거죠. 뭐 대문 이리 오너라 꽝꽝꽝 그러면 이제 뭐 문 열고요.
가마채 들어가기도 하고 걸어 들어가기도 하고 마당 있고 아무튼 뭐 그런 식이잖아요. 주차장 있었어요? 하나도 없었죠. 조선시대 사극을 보는데 거기에 주차장 있냐고요. 그러니까 뭐 성 이순신 그 영화에 주차장 안 나오잖아요. 주차장 없어요. 한옥마을 보존이니까 주차장 하나도 안 넣을 수도 있다고요. 하나도 안 넣습니다. 0%라고요. 100%를 완화할 수 있는 거죠. 하나도 안 집어넣을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답은 그래서 5번 100%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6번 국토계획법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지역이 아닌 것은 있는데 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얘기를 잠깐 좀 길게 보도록 하시죠. 옆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과 관련해서는 저 지금 보면은 첫 번째요.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냥 내비둬도 사람 사는데 아무 지장 없고 깔끔하게 하면 사람 살기가 더 좋고 그런 동네도 있고요. 뭐 상식적인 얘기죠. 어디는 반드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해야 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는 그냥 놔뒀다가는 사람이 살 수가 없고 반드시 깔끔하게 손대야만 사람들이 숨을 쉬고 살 수가 있다. 세 번째는 도시지역 외지역이요. 즉 관농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관농자는 원래 개발 땅이 아닙니다. 원래 보전 땅이죠. 그런데 여기에 단지를 지정하겠다고요. 지구 단위의 구역을 지정한다라고 하는 것 뭐예요? 개발로 하겠다는 거죠. 개발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관농자 보전 땅인데 단지를 지정해서 두 곱빼기 개발을 하겠다. 그러려면 아무데나 정하면 안 되죠. 어차피 원래 보전하자고 한 곳이었는데 거기를 개발하려면 그 보전 땅 중에서도 개발할 수 있는 곳을 찾으라고요. 거기에다 개발할 수 있는 거죠. 그 요건이 있는 겁니다. 여기를 좀 더 보시면 그러니까 용도 지구 중에 그러니까 그 관농자에 뭐가 있어요? 관리지역에 계생보 죄송합니다. 용도 지역이요. 계생보 농자가 있는데 그러면 이 용도 지역 중에서 그래도 개발할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계획관리지역이죠. 계획관리지역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곳에 지정할 수가 있다. 용도지구요. 용도지구에 고경미 취재한 거 보시게 빵 터지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러면 개발할 수 있는 곳이 뭐예요? 개발하자고 정한 개발진흥지구가 있죠. 개발진흥지구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곳에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용도구역은 콘크리트 꿈도 꾸지 마 하는 거니까 용도구역에다가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정할 수가 없고 또 뭐 다른 이제 세 번째로는 그냥 뭐 결국 내용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규제는 똑같이 하는데 그러니까 도면에 표지 이름만 바꾸겠다고요. 요렇게 지어라. 근데 표지에 용도지구라고 써져 있었어요. 그대로 요렇게 지어라. 표지만 지구단위계획이라고 바꿨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어요? 아무 차이도 없죠. 용도지구 폐지하고 행위 제한을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한다라고 하는 세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다시 보시면 첫 번째 지정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하는 지역이 있고 반드시 지정해야 되는 지역이 있고 도시지역 밖의 지역에 지정하기 위한 요건 세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이쪽 첫 번째 덩어리에 대한 문제이죠. 편의상 여기를 A, B, C 라고 한다면 그 A에 대한 내용입니다. 6번 문제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지역이 아닌 것은 1번 택지개발지구 개발되는데 이쁘게 하면 더 좋잖아요. 동그라미 2번 산업단지 산업단지를 조사하는데 이쁘게 하면 더 좋잖아요. 3번 정비구역 정비사업을 하는데 이쁘게 하면 더 좋은 거죠. 동그라미 4번 도시개발구역 개발사업하는데 이쁘게 하면 더 좋습니다. 5번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원공구역, 시가호전구역, 공원은 개발할 수가 없는 곳이잖아요. 용도구역, 콘크리트 꿈도 꾸지 마. 공원, 한강의 고수부지 공원이요. 거기 무슨 콘크리트가 들어가요? 안 되는 거죠. 여기는 애당초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가 없는 곳입니다. 해설이요. 거기에서 해제되는 구역. 보존으로 꽉 묶여있다가 개발로 풀리는 곳을 좀 더 이쁘게 개발하면 더 좋잖아요. 그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5번. 틀렸습니다. 거기에서 해제되는 구역에다가 지정할 수 있는 겁니다. 7번 문제요.
지구단위 계획과 지구단위 계획 구역 내용 중 틀린 것은 동그라미 1번 지구단위 계획 구역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일부에 지정한다. 맞죠? 동그라미 2번 지구단위 계획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다. 기본 내용이고요. 맞고요. 동그라미 3번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에 대해서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맞죠? 관광단지 관광특구를 만드는데 좀 더 이쁘게 하면 더 좋은 거죠. 동그라미 4번 그러니까 지정하려는 구역 면적의 그러니까 50%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이고 나머지 용도지역이 생산관리지역이면 도시역 밖의 지역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맞죠? 계획관리가 중심이고 나머지 생산관리, 보전관리 조금씩 포함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5번 그러니까 택지개발지구의 경우 그 일부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없다. 없다 X요. 택지개발지구, 그러니까 개발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전부를 이쁘게, 아니면 먼저 1차 분양되는 시범단지만 이쁘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전부나 일부에 아무 지장 없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5번이 되는 거죠. 8번 문제요.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 내용으로 틀린 것은 동그라미 1번, 도시, 농산어촌의 기능의 증진, 미관의 개선, 양호한 환경 확보를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토기, 미, 양채. 기본 내용이죠. 맞습니다. 동그라미 2번. 지구단위 계획으로 2종 일반 주거지역, 주거지역을 준 주거지역으로, 주거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다. 맞습니다. 이 지구단위 계획 사항에 기건, 그 다음에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일정한 범위에서의 세분과 변경 등등등 여러 가지 사항이 포함되는데 주거지역 내에서의 변경, 지구단위 계획에 같이 호치케이스로 묶어서 같이 처리할 수 있다고요. 어느 곳을 2종 일반 주거지역을 준주거지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도시군 관리 계획이 필요하죠. 그런데 거기 준주거지역으로 새로 변경하는 곳에 지구단위 계획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러면 도시군 관리 계획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얘도 도시군 관리 계획, 얘도 도시군 관리 계획 절차가 똑같으니까 호치케이스로 묶어서 한 건으로 처리할 수가 있다고요. 그런데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든지 한다든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그 변경은 워낙 큰 거니까 호치케이스로 묶을 수가 없고 각각 별개의 건으로 가야 됩니다. 주거지역 내에서의 변경은 한 건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2번 맞습니다. 3번 택지개발지구 지정 후 10년이 지난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해야 된다. X요. 지정되고 10년, 15년, 20년 사업 못하는 곳 한두 곳이 아니에요. 쎄 있습니다. 지정되고 10년이 아니라 사업 끝나고 10년이요. 정택이 40이죠.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사업 끝나고 10년인 곳에다가 지정해야 된다가 되는 거죠. 사업이 끝나고, 즉 새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새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그러고 나서 10년, 10년이면 강산이 변했으니까 깔끔하게 관리해야 한다가 되는 거죠. 정택이 G10이 아니라 정택이 40입니다. 동그라미 3번이 틀렸고요. 4번 녹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으로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해야 된다.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거고요. 개발로 바뀌는 땅은 지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그 덩어리가 3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우후죽순, 난개발 걱정되니까 지정해야 된다. 맞습니다. 동그라미 5번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이 지정한다. 뭐 원칙 맞고요. 그 다음에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지구단위계획은 시장, 군수도 지정할 수가 있죠. 시장, 군수도 더 추가되고 5번 또 그러니까 시장, 군수가 더 추가되는데요. 그래서 뭐 정확하지 않긴 하지만 그러니까 지금 확실히 틀린 건 3번이 틀린 거죠. 9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국토계획법,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1번,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도시군계획 수립대상 지역의 일부에 대해서만 지정할 수 있다. 특광시군의 일부에만 지정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2번, 지구단위계획으로 준주거지역을 근린 상업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다. X 틀렸죠. 주거지역 내에서의 변경. 상업지역 내에서의 변경은 한 건으로 처리할 수가 있지만 주거지역, 상업지역 변경은 큰 건이니까 그거는 별도의 건으로 가야 됩니다.
같이 묶을 수 없다고요. 2번 틀렸고요. 동그라미 3번. 정비구역 일부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으나 그 전부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없다. 말이 안 되잖아요. 틀렸죠. 깔끔하게 하자고요. 내비둬도 그만. 그다음에 깔끔하게 하면 좋고 근데 전부 깔끔하게 해도 좋고 일부만 깔끔하게 해도 좋고 그런 얘기죠. 아무 지장 없는 겁니다. 동그라미 4번.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10년이 지난 지역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해야 된다. 정택이 G10X요. G10이 아니라 42죠. 사업 끝나고 10년이요. 지정되고 10년이 아닙니다. 사업 끝나고 10년이죠. 5번. 특정 개발진흥지구가 농림지역에 지정되어 있으면 이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건 틀렸고요. 왜냐하면 이쪽에 도시적 밖의 지역에 지정하기 위한 요건, 계획관리지역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된다. 개발진흥지구로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된다. 행위제한을 대체한다는 건데요. 여기에 대한 사항인데 뭐 이건 좀 약간 그 복잡한 내용이긴 하죠. 여기에 대한 내용이 그 옆쪽 37쪽 10번 문제 해설로 있습니다. 먼저요. 해설의 둘째 줄 개발진흥지구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기 위한 요건. 1번 해당 개발진흥지구가 다음 각목의 지역에 위치할 것. 주거와 복합 특정 개발진흥지구는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위에 있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계획관리지역에 있어야 되는 거죠. 두 번째요.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는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위에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요.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는 도시적 외지역에 있으면 됩니다. 뭐 요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기본수란 기본이론에서 봤던 과정들을 좀 참고하셔야 되겠고 지금 여기서 그걸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그래서 그 개발진흥지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들은 각각 대한민국다운 용도지역이 있죠. 그중에 특정한 땅바닥에 여기에 어떤 정해진 용도지역에 정해진 개발진흥지구가 있을 때에만 세 번째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한 땅이 지금 세 가지가 걸리는데 복잡한 상황이죠. 다시 문제 와서요. 9번에 특정 개발진흥지구는 계획관리지역 위에 있어야 됩니다. 농림지역 틀린 거고요. 9번 문제 맞는 것은 1번이고 아무튼 이쪽 문제는 좀 까다롭습니다. 왜냐하면 익숙해지는데 한참 시간이 걸리는 거죠. 기본이론 그 과정도 한 3번 정도는 보셔야 그 다음에 좀 이해가 되실 수 있는 그 대목입니다. 까다롭고요. 9번 문제 옳은 것은 1번이죠. 10번 문제요. 국토계획법 도시적 외지역에 있는 개발진흥지구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려면 각각의 개발진흥지구가 일정한 용도지역 위에 지정되어 있어야 된다. 대상지역 요건으로 틀린 것은 이 되어 있는데 어차피 뭐 이걸 갖고 본 문제 다루기로 했으니까 여기에서 한번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죠. 도시적 외지역에 지정하기 위한 요건입니다. 도시지역 외지역에 지정하기 위한 요건이니까 대한민국 땅 도시지역이 아닌 것은 관농자, 관리지역이 계생보, 농자가 있죠. 먼저 첫 번째요. 용도지역. 대한민국 어느 땅이라도 용도지역이 돼 있는데 도시지역이 아닌 땅이니까 개, 생, 보, 농, 자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요. 대한민국 땅바닥에다가 용도지구를 지정하는 거죠. 용도지구 중에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합니다.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는데 개발진흥지구는 주산관복특이 있죠. 주거, 개발진흥지구, 산업유통, 개발진흥지구, 관광휴양, 개발진흥지구, 복합, 개발진흥지구, 특정, 개발진흥지구가 있습니다. 얘네들은 우리나라 땅 어디라도 지정할 수 있다고요. 계획관리지역에도, 생산관리지역에도, 보전관리지역에도, 농림지역에도, 자연환경보전지역에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용도지구는 필요하면 지정한다. 뭐 그 얘기예요. 근데 이것 자체도 좀 처음에는 어색하시죠. 용도지구는 필요가 있으면 지정하는 겁니다. 어디다가 지정한대요? 그냥 필요하면 지정하는 거예요. 다음에 세 번째. 그런데 이제 세 번째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려면 아무데나 지정할 수가 없고 지금 법에 정해진 그 요건에 해당하는 곳에만 지정할 수 있다고요. 주거개발진흥지구.
거기에 지구 단위 계획을 붙여서 두 곱빼기를 하려면 아파트를 두 배를 지으려면 이 중에서도 콘크리트가 두 배가 들어갈 수 있는 땅은 어디예요? 계획관리지역이어야죠. 여기 일대만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요. 그 다음에요.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는 보전은 빼고요. 계획관리, 생산관리, 농림지역에 있으면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관광휴양은 도시를 떠나요. 도시정만 떠나면 다 숨쉬고 좀 뭐 아이고 좋네 나오니까 좋네 할 수가 있는 거죠. 도시적 바뀌면 다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요. 근데 아무튼 요거는 짚으시자고 요거 두 가지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선 이 자리에서는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설명을 하기는 쉽지 않으세요. 근데 이 표를 놓고 읽기는 아셔야 되자고요. 읽기는 아셔야 된다고요. 계획관리지역에 주거, 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되어 있으면 그러니까 그 땅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요. 그러니까 두 번째요. 이제 이 자리입니다. 생산관리지역에 주거, 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되어 있더라도 그 땅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는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게 그 뜻이라고요. 이 자리를 보도록 하시죠. 보전관리지역에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되어 있더라도 그 땅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는 지정할 수 없습니다. 이 자리요. 이게 무슨 왜 그런지는 이해하기 쉽지 않다고요. 왜 그런지는 세 번을 계속 다 보셔야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고요. 일단은 이 표를 읽는 것을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또 이 표도 그 기본서에 다 있는 거니까 거기를 참고하시면 되고 지금 이 자리요. 생산관리지역에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되어 있으면 그 자리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 뜻이 이 표를 읽는 뜻이 그런 거라고요. 그겁니다. 이유는 왜 그런지는 한참 시간이 걸리고 좀 더 시간이 걸리고 일단 이 표 또 그 지금 10번 문제 해설에 있는 그 말을 이해하는 데만도 시간이 좀 걸리는 거죠. 지금 그것을 그 말을 이해하는 것, 이 표를 이해하는 것을 짚었습니다. 문제를 보시죠. 틀린 것은 10번 문제예요. 1번, 주거개발진흥지구가 도시지역 밖에 있으면 다 지정할 수 있다. X, 틀렸죠. 여기에 있을 때만 지정할 수가 있죠. 1번 틀렸고요. 2번, 주거기능이 포함된 복합은 이 자리에 있을 때만, 계획관리지역에 있을 때만 지정할 수 있습니다. 맞죠? 3번요. 특정 개발진흥지구는 이 자리에 있을 때만 지정할 수 있습니다. 계획관리지역 맞죠? 4번.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와 주거기능이 포함되지 않은 복합개발진흥지구는 산업유통은 이 자리에 있을 때 지정할 수가 있죠. 계획관리, 생산관리, 농림지역에 있을 때 지정할 수 있습니다. 5번.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는 도시적 외지역에 있으면 다 지정할 수가 있죠. 맞습니다. 틀린 것은 1번인데 이 말뜻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주어진 표를 읽는 것. 지금 10번 문제의 해설을 이해하는 데만도 그것도 좀 시간이 걸리는 복잡한 내용입니다. 어느 한 땅바닥에 용도지역, 용도지구, 지구단위 계획구역 세 개가 걸리는데 그게 그런 식으로 좀 각각 세 가지 내용이 다 꿰지셔야 그 다음에 그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쉽지 않은 대목입니다. 또 뭐 아주 많이 나오는 대목은 아니니까 그런 선에서 참고로 가셔도 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고 여기까지 해서 입지규제 최소구역과 거기에 대한 도면 그 다음에 지구단위계획구역과 거기에 대한 도면을 보셨습니다. 이제 뭐 시간이 좀 여유는 있습니다만 뭐 또 다음 내용 또 한 덩어리로 시작을 해야 되니까 이 자리에서 마치고 잠깐 쉰 다음에 4장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내용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